드디어 하반기에 개띠가 이것을 손에 쥐면 천복을 만나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 6월에서 12월까지 개띠 운세와 막힌 운을 쉽게 풀 수 있는 개운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운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개띠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재물운의 흐름은 다소 느리지만 깨끗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특히 벤처 투자는 삼가야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렸다가는 크게 잃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띠 여러분들께 2023년 하반기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더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늘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면 운이 상승세를 타게 되어 험한 시련을 끝내고 본인이 뜻하던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2023년 하반기에는 개띠에게 기회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길목에 있는 한 해가 될 터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기세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려면 하루하루 충실했던 일상이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을 알뜰히 보냈기 때문에 오늘이 찾아왔듯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길한 행운이 마침내 내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 30세인 갑술생입니다. 올해 소비 습관을 다듬어야 합니다. 잘못된 씀씀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여유자금을 만들거나 지출을 줄여 금전적인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운세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업 직장운이 좋은데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부름을 받는 개띠도 있을 겁니다. 공기업에서 협업을 제안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회사 내에서는 이 사람과 관계도 원만하고 그 덕분에 승진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무량은 좀 늘고 스트레스도 받을 듯 합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 재물이 들어오게 되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982년생 42세인 임술생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돌아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타인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도리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아주 좋습니다. 지인과 오해가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에게 협조를 받아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니 피로가 쌓여 병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70년 54세인 경술생 개띠입니다. 이 경술생은 일복 터졌습니다. 성공은 출세운을 등에 업은 형세입니다. 좋은 기운과 함께하니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한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신경 쓸 것은 체력 관리일 뿐입니다. 일이 많아지니 피로가 쌓일 수 있겠네요.
특히 재물운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일이 늘었으니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받겠지요. 단시간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보니 아무래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확장되어 안정세에 오를 수 있겠네요. 애정은 꽤 좋은데요. 싱글이거나 이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새로운 사랑을 기대해 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1958년 66세인 무술생 개띠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본인이 장부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곳간이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재산을 맡긴다면 곳간이 비어갈 것입니다. 그냥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뺏어갈 위험이 큽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겠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올 하반기에는 아무 곳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높기만 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1946년 78세인 병술생 개띠입니다. 이 병술생도 여튼 돈이 문제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산은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적은 가까이에 있는 법입니다. 자식도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사고 팔고 해야 합니다. 투자운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기운 자체는 좋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시면은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취미 활동도 하시고 문화 활동도 하시다 보면 사람도 얻게 되고 또 좋은 기운도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 좋다더라 하는 투자 소식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족한 개띠의 운을 하반기에 어떻게 개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에게 길한 방향은 동쪽, 남쪽, 남서쪽입니다. 좋은 방향이 세 개나 되지요. 보통 길한 방위가 많은 시기에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돌아다니시면 좋은 하반기 운세를 끌어오실 겁니다. 2023년 하반기 행운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특히 집에 빨간색이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주방에 붉은색을 많이 두면 재물운이 더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국자, 프라이팬, 집게, 식탁보 등등 이 시기에는 빨간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고 부자 되십시오.